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하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선성이란 비구는 12부경을 다 외웠으나 여전히 윤회를 면치 못했으니 이는 성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성도 그러한데 요즘 사람들은 겨우 서너 권의 경전을 읽고 불법을 알았다고 하니 참으로 어리석다. 만일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부질없이 경전의 문구나 외운다면 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만일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본성을 보아야만 하니 본성이 곧 부처이다. 이제 선성이란 비구가 12부경 해서 이제 12부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모든 가르침의 말씀들, 초기 경전, 아함경 니까야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이제 초기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법문들을 이제 종류별로 묶으면 12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시구, 법구경이나 스타니파타 같이 이제 온문, 시 형식의 경전을 모으고 또뭐 부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감흥 어린 이야기를 문득 내뱉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스승과 문답을 어떤 모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형식에 따라서 12가지로 나눠가지고 묶은 것을 이제 12부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12부경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팔만대장경 같은, 우리 이제 중국에서는 이후에 이제 대장경에서 모든 걸 경륜론 3장을 결집했지만, 그 초기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이후에는 이제 12부경이라는 것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의 모두를 이렇게 결집했던 거죠. 그래서 이 경전에 나오는 12부경이라는 말은 일체 모든 부처님의 경전, 이제 대장경,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성비구는 12부경을,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읽은 정도가 아니라 외웠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팔만대장경은 사실 평생 한번 읽기도 쉽지가 않죠. 외우는 건뭐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남방불교에 가면 이제 여기서 12부경은 아함경 니까야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 초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직설의 가르침, 이제 그걸 이제 12부경이라고 하는데, 이 12부경을 지금도 이제 다 외우는 스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뭐 스리랑카나 이런 데 가면 스님들이 모여서 한번 부처님 이 12부경 전체를 다 이렇게 암송하는 뭐 그런 때가 있대요. 근데 어떤 경우는 뭐몇 개월에 걸쳐서 한번 외우기만 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린다. 그리고 지금도 그거를 토씨 안 틀리고 전부 다 외우는 분들이, 암송해서 외우는 분들이 몇 명이 있다. 그런 걸 이렇게 인가해주고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선성이란 비구가 12부경을 다 외웠다는 게 맞는 말일 거예요. 예, 다 외웠는데 지금도 뭐 제가 언뜻 듣기로 뭐 어느 나라에서는 그 이거를 완전히 다 외우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그 외우는 거를 시험을 보면 통과하는 스님들이 뭐몇명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아함경과 니까야 그 방대한 경전을 다 외웠으면 윤회를 벗어난 것이냐? 외웠으면 경전을 다 외웠으니까 깨달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12부경을 다 외웠지만 여전히 윤회를 면치 못했다. 이는 성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전을 막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다 외운다고 해도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성품을 본래 면목, 자기의 본래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를,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 진리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경전을 이렇게 아무리 많이 외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선성도 그러한데 요즘 사람들은, 요즘 현대인들은 겨우 서너 권의 경전을 읽고, 이건 뭐 달마 때도 그랬나 보죠. 요즘 사람들은 겨우 서너 권의 경전을 읽고, 반야심경, 금강경, 뭐 이런 몇 가지, 뭐 능엄경 이런 거겠죠. 몇 가지의 경전을 읽고서는 불법을 알았다 이렇게 하니 이걸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부질없이 경전의 문구나 외운다면 있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래서 이 가르침이 평등한 가르침이고 참 해볼 만한 가르침이고 정말 좋은 공부예요, 이 공부가. 왜냐하면 다른 공부는 이제 이 세상 공부, 모든 공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체 모든 공부는 전부 다 유의 조작이거든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 어떤 공부를 하면 어떤 결과를 얻고 어떤 노력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는다. 이게 분명한, 인과가 분명한 공부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공부 1년 한 사람과 10년 한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토론하는 것 같아도 완전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은 과학자라도 조금 공부한 과학자와 많이 공부한 과학자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공부가 전부 다 그렇죠. 이게 10년 공부한 사람, 20년, 30년 공부한 사람은 우리가 1년, 2년, 3년 공부해가지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논쟁이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불가하죠. 그들은 그만큼 공부한 만큼의 어떤 독보적인 어떤 지식의 수준? 그런 게 딱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그 20년, 30년, 40년 공부했던 사람 앞에 가면 무조건 깨갱입니다.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세상에서의 공부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마음 공부. 요것만은 완전히 그렇지 않다. 30년 공부했다. 나는 불교 40년 기도하고 공부했다. 그런 사람과 나 이제 4일째인데 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물론 지식은 다를 수 있겠죠. 뭐 한 30년, 40년 공부하신 분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염불도 많이 하고 경전도 많이 공부하고 반야심경, 금강경, 처수경 강의도 막 몇 번 이스님, 저스님 하는 거 막 반복해서 듣고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선성비구가 12부경을 전체를 외웠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듯이 이렇게 많이 공부해봐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지식 늘린 거죠. 불교적인 지식만 늘린 거에 불과하지 그건 깨달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뭐 30년, 40년 공부해서 불교학 박사를 땄어도 윤회에서 벗어났냔 말이에요. 괴로움에서, 본인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느냔 말이죠. 당장에 말기 암 판정을 딱 받고 나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냔 말이죠. 뭐 똑같아요. 40년 공부한 사람과 이제 4일 된 사람이 똑같이 괴로워요. 이 글자 공부는, 문자 공부는 지식이 증가하기는 해도, 불교적 지식이 증가하기는 해도 진짜 마음의 평화, 마음의 자제함, 자유로움, 괴로움의 소멸, 이거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뭐 약간 좀 나을 수는 있겠죠. 공부를 많이 하면 조금씩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근원적인 해탈을 가져오진 못한다. 근원적으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어린 양이에요. 40년 공부한 사람과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똑같아요. 견성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입장이에요. 왜? 다른 거는 내가 많이 알겠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30년, 40년, 50년 공부한 사람도. 이 법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것이요. 나는 30년, 40년, 50년 공부했어 하는 사람도 이 선, 본래 마음, 견성 이 얘기를 들으면 똑같이 몰라요. 똑같이 꽉 막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40년 교학을 공부를 많이 하고 경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이 경전 공부를 한 것을 머리로 이리저리 조합하고 짜맞추고 해서 다양한 논리를 세우고 교학을 세우고 교학적 이론을 만들고 이 가르침이 대승경제는 어디, 소승경제는 어디에 포함되고 이 모든 것을 막 환히 교리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아리마리, 아르마리에 집착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견해로 짜맞춰서 아는 거기에 딱 집착해가지고 이걸 놓지 못하면
이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히려 그게 공부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에는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머리로 헤아리는 것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오랜 업습, 머리로 헤아리는 습관, 분별하는 습관을 내려놓는 공부가 이 공부인데, 내려놓는 공부를 머리로 했단 말이에요. 분별을 깨뜨리는 공부를 분별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분별하는 습관만 붙어 있어서, 또 내가 안다, 나는 불교를 잘 안다 하는 상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은 공부하기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교학 공부를 많이 하거나, 나름, 이제 불교도 나름 전공이 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정토 연구한 사람, 어떤 분들은 초기 불교를 연구한 사람, 대승불교에서도 화엄, 법화를 연구한 사람, 유식사상이나 중간사상을 연구한 사람, 나는 이기도를 많이 한 사람, 저수행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교학에 딱 중심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스님들도 그렇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그런데 저도 이제 확실해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만의 어떤 교학적 체계를 딱 세우고 있는 사람은 이 공부가 안 들어가요. 이 공부를 일체 못해요. 본인 스스로 선은 아니야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공부 얘기만 해도 그냥 아주 딱 벽을 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과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대화가 안 되는구나, 얘기를 할 수가 없구나, 그거를 진작부터 알았다 보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해야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신의 그 견해가 이걸 막고 있어서 전혀 들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불교가 뭔지 모르는 분들, 유튜브에서 만나는 많은 구독자분들,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종교에 평생 관심도 없었고 심지어는 타종교 신자인 분들, 불교 처음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여기저기 듣다가 불교가 뭐지? 불교가 뭔가가 있나? 이렇게 한번 보다가 보는 이런 분들은 자기 견해에 장애가 없어요. 자기 어떤 견해로 딱 벽을 쳐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냥 듣는 대로 이게 맞나 틀리나 내 스스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럼 그냥 확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부 진도가 확 빨라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 훨씬 빨리 입문하기도 해요. 너무 쉽게, 저게 가능하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근데 어떤 분들은 막 20, 30년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거 막 1년, 2년, 3년, 5년 법문 들어도 이상하게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저 사람이 안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알아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오래 했다, 적게 했다, 구참자다, 신참자다, 그거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불교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열심히 많이 공부하고 많이 수행하고 많이 갈고 닦은 사람은 우리보다 저 앞서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교에도 좀 집착을 했어요. 어떻게든 이 사람들 포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이 사람들에게 불교를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또 친한 사람들은 더욱더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해서 이 사람도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어떤 포교에 대한 집착심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싫다는데, 불교 싫다는데, 그래도 이게 좋은 거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도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왜? 이게 좋은 거니까, 좋은 거라는 제 견해가 확실하니까 어떻게든 싫다는 사람 자꾸 공부하라고 시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전혀 안 그래요. 공부하는 사람, 안 한다는 사람 전혀 하라 얘기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구나. 왜 필요가 없느냐 하면, 그렇게 억지로 하라래도 자기가 시절 인연이 아니면 거기서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수행불교에서 큰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심리 치유 같은 데서 조금 조금 효과 보듯이 뭐 그 정도의 효과밖에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도 그냥 가만 놔두는 이유는 아 이게 지금 시작하나 10년 뒤에 시작하나 30년 뒤에 시작하나 상관이 없구나. 이 공부는 차라리 어설프게 지금 막 교학 공부하고 어설프게 막 그냥 막 분별을 쌓아가는 공부 10년 20년 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불교 모르고 그래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왜? 그러다가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난 후에 본인이 당장 괴로움에 콱 사무쳐가지고 괴로움이 나를 꼼짝 못하도록 만들 때 그냥 어쩔 수 없는 괴로움이 꽉 내 삶을 조여올 때 그때는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시절 인연이 탁 발동이 되면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딱 시작할 것이고 그때는 더 간절하기 때문에 더 단시간에 공부를 끝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막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별로 안 들어요. 근데 보통 어때요?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선, 악, 이건 절대 진실, 절대 진리와 진리 아닌 것, 이게 명확하게 둘로 나뉘어지는 이분법의 세계에서는 어때요? 포교나 교화, 선교 할 때 어때요? 절대예요, 절대 이거는. 절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가서 포교를 해야 돼요. 저 사람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어요. 남들이 인상 찡그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 이게 절대 진실이니까. 저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해도 나에겐 이게 절대 진실이야 하니까 그 사람 싫다는데도 와서 초인종 누르고 문 열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승복을 입고 역전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기어이 와서 저를 포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한 시간 반을 저 이제 기차 기다리다가 옛날에 출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차 한 시간 반 기다리기도 뭐하고 어디 가 있기도 뭐하고 심심하고 한데 이 사람은 어떤 가르침을 펴는 걸까 그냥 궁금해서 와서 얘기하길래 아이 잘 됐다 나 시간도 많은데 같이 얘기나 해보자 그 무슨 종교입니까 그건 무슨 가르침이 있어요 한 시간 들어줬죠 그럼 사람이 순수해 보이길래 한편으로는 측은해서 한 시간 제가 들었으니까 제 얘기 딱 20분만 들어달라고 그리고 20분을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들으려고 이러고 있는지 아냐 하면서 이렇게 그냥 떠나가시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종교 약간 이제 요즘 말하면 도우를 아십니까 하는 아 이런 게 어떤 거구나라는 걸 그때 조금 알았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포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왜 이건 절대니까. 근데 그 또한 옳은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없어요. 정말 둘로 나눌 수 없고요. 이게 이제 어떤 게 바탕에 대해 이게 가능해지냐 하면 부처님과 여러분이 완전하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깨달은 것과 깨닫지 못한 게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만 그런 게 아니라 실이 그래요. 실, 진실이 그래요. 그럼 안 깨달아도 되겠네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안 깨달아도 돼요. 다만 본인이 괴로우면 그건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아무한테나 무조건 불교 믿으라 안 그래요. 본인이 괴롭지도 않다는데 뭐하러 불교를 믿으라래요. 본인이 괴로워야 괴로움 해결하겠는 사람만 그럼 괴로움 해결하러 오십시오. 그 괴로움 해결해 드릴게요. 하고 법을 설하는 거지. 괴로움도 없는 사람한테 뭐하러 괴로움 해결하라고 그래요. 아 정말 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참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중생 틱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 현재 현실의 모습 이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옛날에 조사 스님들 막 그러면 야 큰 스님이니까 성철 스님처럼
뭐 이런 달마 스님이나 이런 큰 스님들은 뭐 우리와는 완전 다른 진짜 도인의 삶을 사셨을 거야 싶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그 옛날 우리 선의 황금기 때의 조사 스님들 중에 그 조주 고불이라 해서 조주 스님을 고불 옛 부처님이라고 불렀어요. 부처님이라고까지 불렸을 정도의 위대했던 선사 스님 중에 한 분이 조주 스님이거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조주 스님. 조주 스님이 쓴 글을 보면요. 저는 정말 그거 읽을 때, 처음에 읽었을 때, 혼자서 그걸 읽다가, 혼자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정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막 정말 까르르 웃으면서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진짜. 너무 재밌어서. 너무 지당해서. 너무 당연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는지 아세요? 이 스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은 그게 뭐 재밌어요. 진지하지. 나도 저래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거룩해야 되는데 이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야, 난 아직 멀었구나. 저 스님은 저렇게 거룩한데 난 아직 멀었구나. 이런 자괴감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저를 되게 가볍게 만들어주면서 너무 정말 코미디 빅리그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그 조주 스님께서 글에다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내가 지금 이 조주인데 내가 이 조준데, 이 깨달음을 얻은 이 큰 스님 조준데, 입을 옷도 하나 없고, 갈아입을 옷도 제대로 없고, 맨날 떨어진 옷밖에 없어서, 먹을 음식을 먹으려니 먹을 음식도 제대로 없고, 아니, 동네 가가지고 좀 밥 좀 얻어 먹으려고 하니, 없다고 아줌마, 이 아줌마들이, 할매들이 맨날 그러고, 그리고 오히려 이 양반이 절에 와가지고 시주를 하기보다는, 자기 집안에 있는 소 데리고 와가지고 절에 데려다 놓고서 소, 우리 절에 있는 소 풀떼대먹이씩 가기나 하고 보시는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나한테 와서 뭐 이렇게 궁한 거 부탁이나 하고 나한테 와서 뭐 이렇게 뭐 하나 좀 뭐 먹거리라도 하나 좀 갖다 주고 가는 법이 없다. 그럼 나를 무시하고 그런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동네 아줌마, 이 아줌마 저 아저씨 와가지고는 아니 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니 저걸 저렇게 해야 되니 하면서 오히려 나한테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르치고 간다.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그냥 아주 평범하게 소박하게 동네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동네 사람들이 여기 우리 마당에 와서 풀 뜯어 먹이고 가면은 아이 저 짜증나게 말이지, 어? 와서 보지도 하나 안 하고 말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이게 도예요. 여러분이 도를 깨닫고 나면 갑자기 돈 버는 재주가 생겨서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돈이 막 쾅쾅 벌리는 것도 아니고 우주 법계가 나를 위해 갑자기 돈을 막 착 만들어주거나 로또를 사가지고 번호를 적었는데 부처님이 밤에 점지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그러나 다른 점은 뭐겠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꿈을 꿀 때 이게 자각몽인 줄 알고 꾸는 사람과 모르고 꾸는 사람의 차이와 비슷할 거예요. 꿈을 꾸면서 꿈인 줄 모르면 그걸 하나하나 다 심각해하고 다 진짜인 줄 알아서 꿈속에서 괴로우면 괴롭고 가난하면 가난해 죽겠고 남들한테 욕먹으면 욕먹어 죽겠고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근데 자각몽을 꿔본 사람은 알 거예요. 꿈속은 심각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이게 꿈인지를 훤히 알고 꿀 때는 하나도 안 괴로워요. 꿈속에 아무리 심각한 게 있어도 그냥 재밌어요. 그냥 이게 다 꿈인 줄 아니까. 그런데 꿈속에선 그 꿈이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꿈인 줄 알고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분별의 꿈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이 현실을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그 차이란 말이에요. 죽는 게 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분명히 알고 사는 것과
알고 죽는 것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주소들은 죽고 나면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더라. 이런 생각을 믿으면서 두려움에 떨다가 죽는 것과 천차만별로 다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이 공부는 현실을 바꾸는 공부가 아닙니다. 현실을 그냥 내버려두는 공부예요. 현실을 고스란히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내버려두면서도 그냥 자기가 저마다의 이 현실을 살아가려면 배고프면 어차피 누구나 부처님도 배고픈 밥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 세계에서의 자기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없으면 하다못해 노가다라도 떼야 되고 그거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는 못 살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깨닫고 나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하는 거 그냥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겉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대로가 고스란히 부처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는 부처님인 거죠. 부처님인, 중생은 부처인지 모르는 부처님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는 자기가 부처인지를 아는 중생이에요. 알지만 그대로 또 중생의 삶을 산단 말이죠. 그 이 사실이 명확해지면 아, 세상 얼마나 가볍습니까? 아 이대로구나 이대로 문제가 없구나 문제가 있는 그대로 문제가 없구나 문제가 상관이 없구나 문제와 싸울 필요가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심각해할 필요가 없었구나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면 되는구나 벌면 버는 대로 살면 되고 뭐 안 벌면 안 버는 대로 살면 되는구나 최선은 다하되 노력은 하되 안 돼도 인정하고 허용하고 되면 좋고 그러고 사니까 힘쓸 일이 없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막 긴장하고 이럴 필요 없죠. 그 이완하고 살 수 있어요. 자유롭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만일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본성을 보아야만 한다. 본성 자기의 본래 성품, 내가 본래 누군지.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조견, 오원, 개공, 도, 일체, 고해, 그게 반야심경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오원, 몸과 마음, 오원,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색은 몸뚱아리죠? 수상행식, 이건 마음이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게 오원, 개공, 내가 공하다,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비추어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요. 근데 이 공부는 아, 이 몸과 마음이 난 줄 알았는데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라고 자각하는 거예요. 그 자각이 본래 면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내 인생에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제 깨달을 때가 됐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은 전부 다 몸과 마음이 너가 아니야 라는 신호를 나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너 지금 괴로움이 일어났다. 그 말은 괴로운 그놈이 누구야 라는 걸 자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내가 괴로워 죽겠으니까 괴로운 이 괴로움을 없애야 되겠다. 그 간절함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답이 있어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는요, 허다한 여러 가지 답이 있지 않아요. 물론 세속에서의 방식은 다양한 답이 있겠죠. 이 사람이 괴로우면 이 사람에 맞는 답을 해주고 저 사람이 괴로우면 저 사람에 맞는 답을 해주고 상황에 따라 답을 달리 해주겠죠. 그죠? 근데 그건 뭐냐 하면 인연에 응해서 답해주는 것은 방편이에요. 방편. 그거 잠깐 해결하는 임시 방편이에요. 근데 그 임시 방편도 좋은 거죠. 좋은 일이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좋은 일인데 우리가 이제 발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괴로움 저 괴로움 이 괴로움 끝나면 또 다른 괴로움 다른 괴로움 끝나면 또 다른 괴로움 평생 괴로움이 계속되는데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심리치유센터 찾아가고 증문즉설 찾아가고 좋은 사람들 찾아가고 절에 찾아가고 뭐 심지어는 뭐 사주팔자도 보고 온갖 방법으로 그때그때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오는구나가 분명해지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몇십 년 살면서 해봤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답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여기저기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다 다녀보니까 그때그때 작은 답은 다 주어졌었는데 아 이렇게 언제까지 내가 답 찾아다녀야 되나? 이 모든 괴로움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답은 없을까? 그 단 하나의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견 오은계공도 일체고액하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함축한 경전 반야심경이고 그 핵심이 조견 오은계공도 일체고이거든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본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각하고 나면 일체 모든 괴로움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괴로움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롭거든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나 아니에요. 나. 내가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까 봐 괴로운 거잖아요. 내가 병드니까 괴롭고 내가 무시당했으니까 괴롭고 내가 돈 없으니까 괴롭고 내 자식이 문제 생겼으니까 괴롭고 나에서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그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나아야 진정으로 일체 모든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짜잘한 인생에서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괴로움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단박에 그래서 도노라 그래. 도노 몰록 해결해버린다. 그럼 물론 한 번에 해결하고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는 거지. 몸 아프니까 몸 건강하게 해주겠다 하는 곧 찾아가서 옛날에 우리 이렇게 같이 공부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어디 또 다른 공부처 뭐 도인을 찾았다라면서 글로 갔대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을 좀 구제해 주세요. 이러면서 찾아왔어요. 다른 도반들이. 왜요? 아이고 가셨으면 거기서 또 열심히 하시겠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기꾼 같다는 거예요. 뭘 막 팔고 그런대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건 뭐 물 같은 걸 떠다 놓고서 이거는 아주 뭐 그래서 이거 물 한 통에 50만 원인가에 팔고 뭐 막 그 양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뭐 많이 들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몇 번 들어보니까.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 일단 빠져 있으면 못 구제해요. 이미 거기 딱 꽂혀 있으면 그냥 일단 지켜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병마다 하나하나의 방법을 딱 주고 약을 주고 이제 그게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니고 현상 세계에서는 그게 맞죠. 그러니까 다양한 병원이 있는 거죠. 그걸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걸 하시고 그래서 이법계와 사법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사법계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시되 이법계 우리는 지금 이법계 발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면 이 법문을 듣겠어요? 이 재미대가리 없는 법문을 누가 듣겠어요? 진실에 눈뜨려고 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한 단박에 해결해버리겠다.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사고 팔고라고 하는 생로병세 문제 이거 해결하겠다. 사랑하고 애착하고 좋아하는데 갖지 못하는 괴로움 그게 돈, 명예, 권력, 집이 뭐가 됐든 애별리고 원증이고 내가 싫어 죽겠는데 자꾸 내 인생에 나타나는 거 이건 난 해결하고 싶다. 어떤 분 보니까 이게 심각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법한 심각한 그 사람이 막 10년 넘게 자신을 뭐라 해야죠?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이러느라고 완전히 막 그냥 힘든 그런 사람도 있대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싶은 괴로운 일에 처해서
정말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지간한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면 진짜 욕심이에요. 욕심이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은. 그러려면 여러분이 원래 있던 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행복하기만 하고 싶었다면. 불교 경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인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생에 천상세계에 있던 존재들이 이제 인간계로 내려온다 그래요. 왜 인간으로 내려올까요? 천상세계에 있던 존재들이. 천상세계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행복하고 마냥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지루하기도 하고 거기서는 깨어남이 없어요. 진보가 없단 말이에요. 성장이 없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행복은 한데 그뿐이에요. 그냥 뭔가 조금 더 힘들고 괴롭더라도 내가 뭔가 부처님처럼 깨닫는 길, 어떤 향상하는 길, 그 길이 없을까를 찾다 보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거기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인간계라는 이 제한된 공부처는 이건 어떤 행성인가 봤더니 아주 속히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뭐랄까 이게 깨어남의 행성? 어떤 그 교육의 행성 하나의 이 지구별 자체가 하나의 학교 같은 어떤 깨달음 학교 같은 그런 행성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 행성의 특징은 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신난득, 인간 몸받아 태어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괴로움의 바다들하는 거예요. 고해 바다들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해 바다를 헤치고 나야만 인간계에서 성공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천상세계 시계로 보면 인간계 100년은 천상세계 시계로 보면 1분에서 1시간도 안 돼요. 천상세계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지금 괴롭게 천상세계, 지금 이대로 그냥 행복은 하지만 이대로 그냥 내가 평생 수억 년을 살아야 되는데 한 1시간 지구별에 잠깐 갔다가 오는 대신 괴롭다. 인간계에 가면. 별의별 괴로움이 다 있다. 사람한테 사기도 당할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고, 몸도 아플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날수 있고, 자식이 사고 칠 수도 있고, 남편이 사고 칠 수도 있고, 온갖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사랑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 싫은 사람 만나야 되는 괴로움, 원하는데 갖지 못하는 괴로움, 이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는 땅인데, 또 언제 죽을지, 언제 병들지, 언제 늙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죽고 나면 지옥 가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늘 근원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계다. 그런데 가겠습니까? 한단 말이에요. 면접 볼 때, 인간계로 가기 전에 면접을 볼때 그런 걸 물어본단 말이죠. 그거 할수 있겠습니까? 그 괴로움을 감당해야 되는데, 인간계는. 그 우리가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게 그거다. 그 괴로움을 감당하는 걸 통해서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이 아니면, 그 목적이 아니면, 괴로움을 통해 깨어나는 목적이 아니면, 왜? 깨어나려면 괴로움의 소멸이 깨어남이니까. 괴로움을 통해 깨어나는 목적이 아니라면 제가 인간계 왜 가겠습니까? 당연히 인간계 가야죠. 당연히 괴로워야죠. 하고, 사인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 가능하면 제가 인간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면은 한번 가기도 힘든데 이거 막네 번, 다섯 번 가면서 힘들면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 방에 끝낼 수 있게 좀 괴로움을 나이 때마다 막 하나씩 계속 좀 많이 좀 배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괴로움이 때때로 괴로움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 그건 다 잊어버리고, 이 몸이 난줄 착각하니까, 이 꿈을 꾸고 있으니까, 몸이 진짜 난줄 착각하는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때는 그걸 원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왜 신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시나? 왜 이렇게 나만 미워서 괴로움을 자꾸 갖다 주시나? 나를 미워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괴로움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는 건데, 자기가 내가 복이 없어서, 업장이 두터워서 이렇겠지,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용기가 있어서 이 세상을, 이 괴로움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는, 괴로움이 있어야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이야말로 고맙고 감사한, 그리고 내가 인간계에 온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 목적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괴로움을 찾아갈 것까지는 없잖아요. 왜냐면 괴롭다가도, 우리 무간지옥이라고 하듯이 지옥에도 무간, 한 50분 괴로우면 한 10분 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간격이 없이 괴로우면 그건 무간지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간지옥이 있다는 얘기는, 딴 지옥은 그래도 쉬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인생처럼 어떨 땐 행복하다가 어떨 땐 괴롭다, 이게 최적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 행복하고 계속 편한 거는, 이건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인간계 와가지고 자기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적절하게 행복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내 인생에서는 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내 주변의 인연들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직장에는 좋은 선임도 있고 나쁜 선임도 있고, 자식들 중에는 사고치는 자식도 있고 사고 안 치는 자식도 있고, 이게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그래야 내가 적당히 죽지 않을 만큼 괴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삶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대로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딱 그렇지 않나요? 괴로움도 있고 행복도 있잖아요. 이래야 된다니까요. 행복만 있는 거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승승장구만 하는 거. 어떻게 사람이 승승장구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가 있으면 그냥 그럴 때 승승장구하는 기쁨을 누려도 돼요. 그때는 지금 내가 잠깐 쉬는 시간이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음악 시간이구나, 체육 시간이구나, 그땐 즐겁게 노리면 돼요. 감동하고 행복해 하면 돼요. 근데 그 시간 지나면 수학 시간도 오고 영어 시간도 돌아와요. 내가 싫어하는. 그래서 이 괴로움의 문제, 그 문제가 바로 나를 깨어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일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본성을 보아야 하니 본성이고 부처이다. 자기 본성, 자기가 늘 쓰고 있는 이 본성, 이게 부처예요. 2500년 전에 있는 석가모니가 부처가 아니라 내가 부처예요, 내가. 자기 마음이 부처입니다. 부처는 곧 자제한 사람이며 일 없는 사람이고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다. 부처는 곧 자제한 사람이다. 자제, 자유자재하다 이러잖아요. 자제, 스스로 있다 이거예요. 스스로 있다. 어디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 걸림 없다, 자유롭다, 방해받지 않는다, 스스로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자연 그대로 스스로 있어요. 어디도 방해받지 않아요. 이거는 어디도 걸림이 없어요. 완전 텅 비어서 이것을 가로막을 곳이 어디도 없단 말이에요.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 자기 마음은 자제한 특성이 있어서 스스로 있는 거라서 누가 이걸 훼손시킬 수도 없고 오염시킬 수도 없고 없게 만들 수도 없고 죽게 만들 수도 없어요. 이 몸은 죽을 수 있죠. 근데 몸은 뭐 여러분이 100살 돼가지고 죽을 때쯤 되면 그때 가서만 죽나요? 지금도 몸은 계속 죽고 있는데요. 지금도 몸은 계속 죽고 있잖아요. 몸의 일부분만 살고 일부분은 죽으니까, 일부분은 살면서 세포가 재생되면서 일부분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배설해서 나가고, 일부가 바뀌니까 모르는 것 뿐이지 그것도 죽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색처럼 몸처럼 수상행식, 느낌, 생각, 의지, 의식처럼 느낌이 어때요? 우울함이 왔다가 떠나가요. 행복감이 막 왔다가 떠나가요. 옛날 여러분 20대 때 여러분 남편 아내 만나가지고 막 설레는 그 결혼하기 전에 막 그 사람을 사귈 때 너무 설레던 그 감정, 그거 왔다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 감정을 나라고 여기면, 그 감정이 떠나가면 내가 공허해져요. 그게 난 줄 알고.
그건 원래 떠나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내가 아니니까. 그건 태어났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 감정. 설레는 감정 태어났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고 있어요. 매 순간. 생각도 이 생각 선택했다 그 생각 틀렸구나 하고 버리잖아요. 그 생각도 내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반복하고 있어요. 밤에 잠들려고 눈 딱 감으면 죽음 아니에요, 사실? 아니, 죽는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여기서 분별을 딱 일으키지 않고 있으면 그게 죽은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그러나 이 자제한 우리의 본성은 죽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있어요, 스스로. 자제하게 본래 스스로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한 번도 오염되지 않고 한 번도 훼손되지 않고 태어나거나 죽지 않아요. 원자폭탄 수억만 개를 갖다가 동시에 터뜨려 보세요. 지구나 터지지, 내 몸이나 터지지. 이 진정한 자기, 이 자제한 자기 본성은 티끌 하나도 오염되지 않는다고요.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터질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에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고 이 껍데기를 나라고 여기니까 이 껍데기의 성공 실패에 울고 웃는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 없는 사람이고 우리 본성은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일을 다 해 마쳤어요. 원망 부족합니다. 지금 일을 다 해 마쳤어요. 지금 이미.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은 이제 큰 스님들 중에 제일 큰 스님, 도를 증득한 스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도인이라고 불러요. 한주 이래 불러요. 한주. 한가 한 주인공. 한도인이다. 한가 한도인이다. 일을 다 해 마친 분이다 이 소리예요.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삶을 살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한도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간단 말이에요. 자식 밥도 해주고 뒷바라지하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해 마쳤음을 확실히 알고 나서 하는 것은 무게감이 없어요. 심각함이 없어요. 놀이하듯이 그냥 어린애들, 그 순진한 어린애들은 뭐를 좋아해요? 순수한 분별이 없는 아기들은 장난감 가지고 그냥 놀이하는 걸 좋아해요. 넌 엄마, 나는 아빠 이러면서 놀이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장난감, 진짜 아닌 가상현실의 놀이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즐거워해요. 분별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깨어나고 나면 이 현실이라는 이 놀이가 장난감 놀이라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미난 놀이를 즐긴단 말이죠. 근데 게임방 가서, PC방 가서 전문 애들이 게임을 하지만 아니, 게임이 요즘엔 막 3D, 4D에서 막 더 생생하고 더 재밌다네요. 이 더 진짜 같은 게임을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진짜 같을 뿐이지 이 생생함은 덜 하잖아요. 진짜 생생해야지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삶이라는 이 게임은 이 캐릭터가 우리는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는 이렇게 이렇게 넘겨가지고 하나의 캐릭터를 정하면 그거를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생생감, 실제감이 떨어지잖아요. 얘는, 이 캐릭터는요, 내가 선택한 이 100년 정도 되는 요 캐릭터는 이게 진짜 생생하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같단 말이에요, 이 캐릭터는. 아파도 진짜 아픈 것 같고, 성공해도 막 진짜 내가 성공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생동감이 진짜 같이 막 드러나니까. 근데 가짜인지 분명히 아니까. 아니, 게임하는 주인공이, 게임하다가 게임의, 뭐예요, 그, 파워가 좀 이렇게 딱 나가고 있어요. 막 그냥, 100이었다가 지금 막 50, 40, 30 됐어요. 아, 그럼 좀 안타깝긴 해도, 아, 뭐, 그럴 뿐이죠, 뭐. 게임이니까, 내가 죽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막 70, 80, 100이 돼가지고 재밌으면 막 신난단 말이에요. 게임인 줄 아는데도 신나요. 그때는 막 진짜처럼 몰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게임 다 끝나고 친구들하고 야 게임 하느라고 고생했다 우리 나가서 떡볶이나 사 먹자 하고 재밌게 가서 떡볶이 사 먹을 땐 또 다 있는단 말이에요. 게임했던 내용은 가짜니까 게임이니까.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일을 다해 마쳤지만 그냥 이 현실이라는 일이라는 직장생활이라는 삶이라는 이 게임을 일을 다해 마친 자리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와서 360도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게임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희삼매 놀면서 하는 거예요. 놀면서 재미나게. 그러나 이 캐릭터가 주어진 이상 이 캐릭터는 업장이 있단 말이에요. 게임 캐릭터가 자기의 파워가 있듯이 캐릭터마다 이게 뭐 파워는 어떻고 속도는 어떻고 뭐 무기는 어떻고 다 다르잖아요. 저마다 우리도 저마다 이 캐릭터는 저마다 가져온 업이 달라요. 나는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고 이런 업이 다르니까 그 캐릭터마다 자기 재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즐기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을 다 해 마쳤지만 그 현실에서는 이제 일 다 해 마친 채로 그냥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이제는 무게감 없이 심각함 없이 재미있게 즐기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일 없는 사람. 또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다. 조작할 게 하나도 없죠. 뭐 만들어낼 게 없어요. 이대로 완전하니까. 예를 들어, 아, 스님, 저는 아직 가난해요. 아직 돈이 별로 없어요. 남들은 내 주변에 친구들은 막 10억, 20억 막 벌고 집도 사고 막 그랬는데, 저는 아직도 이것저것 이걸로 날리고, 뭐 주식으로 날리고, 뭐 코인으로 날리고, 뭐 사기 당하고, 뭐 연예인들 보니까 이 연예인들은 더 똑똑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 연예인분들이 그렇게 주변 사람한테 사기를 많이 당한다대요. 뭐 매니저들한테도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소속사한테도 당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누가 이렇게 돈 불려준다 그래가지고 투자를 해서 투자했다가 상해당하기도 하고 이런데요. 그럼 연예인들만 그럴까요? 똑똑하신 석박사 분들은 안 그럴까요? 그런 분들도 똑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도 똑같이 사기 당해요. 욕심은 똑같거든요. 사람이 아무래도 똑해도. 그렇게 막 사기당해서 괴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지금 남들은 막 부잔데 나는 요만큼밖에 없어서 나는 지금 남들은 막 서울에 집이 있는데 나는 경기도 저 외곽에 조그만한 집 하나밖에 없어서 빌라 하나밖에 없어서 나는 아직 힘들다 괴롭다. 내 아내가 좀 더 나한테 헌신적이었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조금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막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 나는 더 행복할 거야. 노후 자금이 조금만 더 만들어져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몸이 완벽했으면 뭐 이런 식의 바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분별이잖아요. 그거 딱 비교해서 오는 거거든요. 돈 더 많은 사람보다 나를 비교해서 그렇고 서울 아파트에 있는 사람보다 경기도의 외곽에 빌라에 있는 나를 비교해서 괴롭고요. 몸이 내가 아프다라지만 나보다 훨씬 더 완전 종합병원인 친구 옆에 가면 야, 난 행복하구나 대반에 느끼겠죠. 인도, 아프리카 같은 다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야, 난 이렇게라도 집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아픈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내가 괴로움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비교해서 오는 거였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니까 괴로웠던 거였어요. 나보다 훨씬 못난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행복하다거니 괴롭다거니 하는 그것은 진실일까요? 다 분별망상이에요. 비교해서 오는 망상이라고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나라고 착각하는 내 생각이 분별이 그렇게 착각하죠. 나는 가난해 하고 착각하죠. 그럼 거짓된 자아상을 만들죠. 에고, 아상을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나는 가난해서 지금 행복할 수 없어요. 스님, 완벽하다고요? 나는 안 완벽해요. 완벽하려면 나는 여기서 건강이 조금 더 보충돼야 돼요. 나는 완벽하려면 조금 더 돈이 있어야 돼요. 완벽하려면 자식 다 독립시켜 놓고 나서 내가 그때 돼서 내가 마음을 편할 수 있어요. 거짓이에요, 그거.
애 없는 사람은 애만 하나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할 텐데 그러잖아요. 애 낳고 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아요. 애 하나 딱 낳고 나면 얘가 힘들게 얘가 맨날 옆에서 봐야 되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얘가 이제 학교만 가면 그래도 여유가 생길 텐데 학교 가고 나면 또 거기서 공부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공부 하고 나면 야 얘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내가 좀 편할 텐데 하다가 중등학교 가면 대학교만 보내거나 내가 이제 좀 쉬겠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돈안 들어가니까 내가 좀 편할 텐데 한단 말이에요. 그걸 추구한다고. 그런데 대학교 딱 졸업하고 나면 어때요? 끝나지 않아요. 취직해가지고 얘가 잘 다니나 회사에서 뭘 어떻게 잘하나 밤에 취직해가지고 맨날 술 먹고 들어오면 또 스트레스 받고 결혼만 시키면 행복할 텐데 하는데 결혼시키고 나면 애 나가지고 또 봐달라고 그러고 안 봐준다 그러면 또 엄마가 왜 그러냐 되고 애 봐주고 나면 그애또또클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그 손자 손녀가 또 어디 취직하나 걱정되고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나요. 추구하면 이것만 되고 나면 쉴 텐데 안 쉬어진다니까요. 그건 왜? 생각의 습관이기 때문에 이 쉬고 쉬지 못하고는 자기가 허망한 거를 실제가 뭐 있는 줄 알고 붙잡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이게 공하다라는 사실을 확 깨쳐서 나도 공하고 세계도 공하구나. 무사인, 일 없는 사람이고 조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에 눈뜨기 전에는 우리의 이 조작함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언제 멈출까요? 지금 멈추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요것만 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가 아니란 말이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 딱 지금, 그 일을 다 하면서도 지금 멈출 수 있어요. 지금 완전히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이걸 완전히 허용하게 되면 지금 그냥 100%예요. 분별만 내려놓으면. 분별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만들어졌잖아요. 분별이 만든 부족함이잖아요. 인도 가보니까 진짜 진짜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에서 최저임금 받는 가장, 돈이, 최저임금도 필요 없어요. 국가에서 지원금만 받아서 쓰는 분들, 그런 분들보다 인도에서는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당장 부모가 없는 아기들이, 6살, 7살, 8살 된 아기들이 맨날 그 더운 여름날 40도 웃도는 더위 속에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언제 썩었을지 모르는 음식을 매일같이 뒤져 먹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곧장 지금 나는 행복했구나 깨달아요. 인도 갔다 오면 사람들이 그런 걸 깨달아요. 와, 내가 배가 불렀었구나 그동안. 그 지금 여기서 곧장 쉬는 거예요. 그쉰 채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더 잘해요. 사람이 멋있어요. 집착 없이 일하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막 안달복달하고 막 진급해야 되고 뭐잘 보여야 되고 막 안달복달하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 뻔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짓이.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 본적 있으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다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인연이 아닌갑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알아요, 또. 신기하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 뭐지? 남들과 다른 저 포지션은 도대체 뭘까? 쟤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당당한 거지? 이상해요. 실제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그 오히려 더 잘하기가 쉽죠. 릴렉스 돼 있으니까 힘을 쫙 빼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실패하면은 거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만약 견성하지 못한다면 종일토록 아득하게 밥그량에 치달려 구하면서 이 치구심을 아무리 내더라도 부처를 찾더라도 여전히 얻지는 못하니 원래 부처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견성하지 못하면 종일토록 하루 종일 아득하게 밥그량에 치달려 구하더라도 그러면서 부처를 찾더라도 여전히 얻지는 못한다. 견성하지 못하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왔죠. 견성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염불을 해도 독경을 해도 좌선을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소용없다 하고.
결국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염불이라는 걸 열심히 해가지고 그 결과 깨닫겠다. 그렇게 둘로 나누는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안 돼요. 그렇게 유의 조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 치구심이라 그래요. 아득하게 밖그량에서 밖에 어딘가에 목표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득하게 몰라요, 본인도.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아득하게 그냥 치달려 구하는 거예요. 치구심을 가지고 막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깨닫겠지 하고. 근데 치구심을 일으키고 달려가는 이놈인데, 달려가는 이놈, 이 도착해 있는 이놈인데, 달려가니까 저쪽에서 찾으니까 찾고 있는 이놈인 줄 모르고 이렇게 찾아 나가려고만 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여전히 부처를 얻지는 못하죠. 원래 부처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를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 자체가 바로 모순이잖아요. 찾으려고 하는 이게 부처인데 어떻게 부처를 찾을 수 있어요? 찾으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벌써 자신을 둘로 나누는 마음인데, 부처 아니게 스스로 만드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마음이 쉬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찾고 찾고 찾다가 부처를 찾고 나서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찾고 찾다가 찾음이 끝나는 공부예요. 부처를 얻으려고 막 애쓰고 애쓰다가 그게 쉬워지는 공부예요. 아, 이제 할 게 없구나. 할 일이 없구나. 아, 이제 찾을 필요가 없구나. 이제 안 찾아도 되는구나. 이 공부라니까요. 이 공부는. 어떤, 그, 이제, 종교, 이제 성직자가 되려고 꽤 오랫동안 그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진리를 찾다가, 아, 이 성공부에 딱 꽂혀가지고 한동안 성공부를 하다가, 아, 이제는 뭐 성직자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겠구나. 이제 뭐 자유롭게 살아야지 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크게 뭐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이제 공부가 상당히 좀 되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오랫동안 그 성직자가 되려고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반듯하시고 하셔서, 아, 이런 분은 출가를 해서 뭔가 이 법을 사람들에게 전해도 좋겠다. 스님 되려고 했던 분 아니에요. 타종교. 이런 분들은 참 법을 전해도 좋겠다 싶어서. 아, 그래도 거사님은 이 공부를 좀, 이게 물어봤죠. 혹시 지금도 찾고 있나요? 아니면 좀 찾는 게 쉬었나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탁 대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스님, 제가 이제 찾는 건 진짜 확실히 쉬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해도 상관없다. 막 연애를 해도 좋고, 뭐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고, 직장을 가져도 좋고, 뭘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런 마음 같으면, 이제는 막 완전 자유로운 마음 같으면 이제는 그 마음 가지고 출가해도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은 뭐 이제 크게 성직자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그냥 사셔도 좋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틀 있다가 출가하러 돌아가셨더라고요. 확 쉬어버렸으면 뭘 해도 상관없어요. 출가를 해도 상관없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해도 되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답이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그 절에서 다들 거기가 막 도망가고 막 힘들어서 행자 생활하다 도망가고 힘들다 그랬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너무 좋대요. 아니, 그 힘들다고 유명한 절인데 어떻게 좋냐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해들은 얘기가 너무 좋다고. 아주 너무 좋다고. 일을 쉬어버리면, 더 이상 찾을 일이 없으면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비록 한 물건을 얻을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여 마음이 열리게 해야 한다. 비록 한 물건이 없다고는 하지만, 한 물건이 없다 이 말을 뭐 육조스님도 본래 뭐 일문했죠.
한 물건이 없어요. 한 물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이걸 선에서는 한 물건 이렇게 불러요. 일물, 한 물건 이렇게 불러요. 어떤 물건이라서 물건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것 이렇게 부르든지 한 물건 이렇게 부르든지 뭐 법 이래 부르든지 마음 이래 부르든지. 근데 전통적으로 이걸 한 물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자성을.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비록 한 물건을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에서는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이라는 한 물건을 확인하도록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의 극치에서는 항상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 그걸 얻고 나면 얻은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된 것뿐이지 질문이 사라진 것뿐이지 문제 답을 찾은 게 아니에요. 질문이 사라진 것뿐이에요. 그냥 아 본래 문제가 없었구나. 끝. 내가 공연이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답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아, 이 질문이 사라져요. 질문이 사라지니까 답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본래 답이 주어져 있었구나. 그냥 그뿐이지. 그러니까 이 공부는 행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열반을 찾는 게 아니고 불성을 찾는 게 아니에요. 방편으로 그렇게 말은 했지만 이게 더 화성의 비유예요. 임시로 쥐을 수 있는 뭔가를 중간에 잠깐 만들어 두는 것뿐이에요. 그걸 진짜 획득하고 나면 획득한 게 없어요. 얻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도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지금 그게 평범한 거예요. 그 이대로예요, 그냥.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그냥. 도도 없어요. 불교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고. 한 물건도 없어요. 그 일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병이 난 사람에게 법문을 통해서, 법문이라는 건 약이에요, 약. 그래서 법약이라 그러잖아요. 법의 약을 복용한다 이래요. 약을 주는 거예요. 그 약 먹고 나으면, 그 사람은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라는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냥 안 아플 뿐이지. 안 아프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냥 안 아픈 게 된 거지. 병 났을 때나 안 아프기 위해서 건강이라는 걸 목표를 딱 정해놓고 건강을 향해 가기 위해서 약을 먹고 뭐 운동을 하고 뭘 해서 이 건강까지 가야 돼 하고 건강을 획득하려고 하잖아요. 아플 때는. 근데 건강하고 나면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아, 나는 건강해. 나는 병이 나았어. 뭐, 나는 암이 아니야. 이 얘기를 맨날 같이 되뇌면서 막 그 건강한 행복감에 막 젖어 삽니까? 그냥 병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이 공부도 그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선불교가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이라는 놀라운 방편을 쓸 줄 아는, 그러니까 방편은요, 인류 역사가 시간이 지나가고 역사가 바뀌어가면서 도인들이 나타나면서 방편은 끊임없이 진보해요. 진화해요. 여러분 영어 교수법만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보다 지금은 학생들은 훨씬 공부 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교수법이 그만큼 놀랍게 바뀌니까 잘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방편, 가르치는 방법은 나날이 발전해요. 그러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끊임없이 방편은 놀랍게 변화해 왔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아닌 중국적인 문화에 와서는 인도에서 쓸 수 없었던 방식, 방편들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바뀌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선이라는 놀라운 방편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방편을 만들었는데 이 선, 제가 지금 느끼기엔요. 선불교가 놀라운 방편이긴 한데 이 선불교를 지금의 시대에 딱 맞게 지금에 걸맞는 새로운 선불교? 너무나도 쉬운 선불교. 그게 또 그 방편이 생겨날 수 있고 생겨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쉽게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 공부를 하면서 어찌 보면 임상 아닌 임상 실험을 해가면서 이 공부에 대한 어떤 과정을 봐가면서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아, 난 선의 전통적인 방식만 사람을 어떤 이렇게 이끌 줄 알았는데 아, 그거 이 단순한 방법이 된단 말이야.
깜짝깜짝 놀랄만한 어떤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선의 그 딱 핵심은 우리가 가져가면서 아, 방편은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구나. 야, 이렇게 쉽게 해도 내가 공부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방편 또한 나날이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되다가는 진짜 정말 쉽게 깨어남이라는 게 진짜 쉬운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 망상에 들어가기도 해요. 한 번씩. 그렇게 방편은 아주 눈부시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딱 본질은 안 바뀌지만. 그래서 이 공부가 참 우리가 하여간 할만 해요. 하여간 꾸준히 끝까지 하시면 반드시 얻을 거예요. 비록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죠. 아, 이거 부처라는 것도 없고 열반이라는 것도 없고 해탈이라는 것도 없다. 공부할 것도 없다고 얘기했죠. 제가, 그죠? 조금 전에는. 깨닫는 것과 깨닫지 않는 게 진짜 똑같다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즉 그 말이 뭐예요?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는 했지만, 즉 제가 깨달을 것도 없다고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여 마음이 열리게 해야 한다. 내가 아직 괴롭다면, 아직은 괴롭지 않아도 언젠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 그때 가서 괴로울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 말기암 판정받으면 괴롭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을 찾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해서 마음이 열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편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을 것도 없다 하는 말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 이제 아직 내가 이 성품도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법문이 아닌 거예요. 깨닫고 나서 이 한 물건, 소를 키우는 보임하면서 이걸 챙기는 공부를 한동안 해야 돼요. 한동안 하다 보면 이제 그것조차 필요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소가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즈음 된 사람에게 이제 하는 법문이에요, 이거는. 한 물건도 없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근기 있는 사람에게 다 혜택을 줘야 되니까 다양한 법문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법문 듣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 깨달을 것도 없어? 그럼 공부할 필요도 없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해야 돼요. 생사 문제는 큰 것이니 헛되이 보내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것은 이익될 것이 없다. 이 생사 문제,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공부는 큰 거예요. 어떻게 헛되이 보낼 수가 있겠어? 이것보다 더 큰 공부가 있습니까? 죽음을 해결하는 공부보다 큰 공부가 있나요? 아니, 이 세상 천지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온갖 공부를 해봤잖아요. 국어, 수학, 과학, 자연, 사회, 역사, 경제, 모든 공부를 다 해봤잖아요. 의학, 대체의학, 한의학, 전부 다 해봤잖아요. 근데 생사 문제 해결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당차게 생사 문제 해결해 준다고요 하면서 얘기해 주는 공부 본 적 있으세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듯이 불사의 길이라고 하면서 이 길은, 이 공부길은 불사의 길이다, 죽지 않는 길이다 라고 당차게 당당하게 눈 하나 껌뻑하지 않으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 않나요? 생사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않나요? 근데 그 많은 스님들이 저게 거짓말이었으면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거짓이었으면? 이런 얘기를 해주는 데가 있냔 말이야, 이 세상 천지 어디에. 여러분, 의학, 최고의 의학 지식을 배우는 곳에 가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의대를 가도,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가도 어떻겠어요? 병난 거 고쳐주는 교육밖에 못하잖아요. 죽지 않게 해줄 수 있어요? 못해줘요. 감히 그런 말 못해요. 죽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말 못해요. 죽는 사람 다 살려줄 수 있어?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그렇죠.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선에서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큰, 그러니까 이게 큰 것이라고 하죠. 얼마나 큰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을 만나지도 못해요. 복이 없으면.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만났다는 게 그건 얼마나 큰 공부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공부를 만났다면 헛되이 보내지 마라. 스스로 속이는 것은 이익될 것이 없다. 스스로를 속이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건강해. 나는 지금 젊어. 에이, 난 안 죽을 거야. 난 안 늙을 거야. 아니, 나 이렇게 건강한데 나는 안 죽을 거야. 이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에요.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어떤 생사와 대적해야 될 나를 아직 젊다는 이유로 이렇게 유보시키는 게 잠깐 뒤로 미루는 거예요. 지금 당장 떨어지는 달콤함이 좋아서. 제가 아는 40대 젊으신 선배 스님께서 운동을 너무 잘하는 분이었거든요. 너무 건강한 분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건강해서 군인들 달리기 하면은 오래 달리기를 해요. 한 3km 달리기를 해요. 근데 그 스님은 유일하게 1년에 한 번씩 테스트를 봐야 통과를 해야 돼, 군인들은. 우리도 이제 군종 장교였을 때, 군승이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달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스님이 항상 하는 말은 뭐였냐면, 나는 그거 체력 측정할 때 한 달 전부터 연습한다는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걸 왜 연습을 하지? 그분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뛰어도 항상 그 젊은 20대 군인들 사이에서 항상 1등. 어떨 때 막 반밖에 차이 나게 1등. 그 건강을 자부하면서 우리한테 건강해야 된다. 건강 항상 운동하고 하러 가셨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 종양이 올라오니까 너무 건강하니까 이게 할아버지 돼가지고 이게 올라오면 몇 년을 산대요. 너무 건강하니까 이게 빨리 퍼져가지고 그거 보고 정말 저도 너무 충격받았어요. 와, 사람의 삶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허망하게 이렇게 젊으셨던 분이 이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이렇게 떠나가실 수가 있구나. 태어날 때는 먼저 오고 나중에 있지만 떠나갈 때는 먼저 나중이라는 걸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젊다고 오래 살 거라는 거 그건 오만함이고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이거 발등에 불 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불교에서는 머리에 불난 것처럼 하라고 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머리에 불났는데 지금 딴 게 필요해요. 이 불부터 꺼야지. 죽음의 불길이 지금 내 머리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아, 잠깐만요 스님, 불 붙어 있는 건 잠깐 놔두고 난 일단 돈 버는 게 재밌어요. 자식 키우는 것도 재밌고 진급하는 것도 재밌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재밌고 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볼 것도 많고 여행 갈 때도 많고. 그렇게만 한다면 아, 이 공부를 언제 해마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하되 현실 현실대로 살되 그냥 뭐랄까 그냥 그 회사에서 이렇게 욕 안 먹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그 회사에서 욕 안 먹으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 거기서 거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오랜 시간 군승으로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공부였어요. 내 공부였어요. 근데 물론 이제 군승으로 있으니까 스님이라는 역할이 중요하기도 했지만 군승으로서 해야 될 군 업무가 있었어요. 뭐 회의도 참석하고 장병들 가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것도 뭐 무슨 사고 예방 교육도 하고 인성 교육도 하고 뭐 다양한 이런 다양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일은 일대로 최선을 다해 하고 그럼에도 항상 1번은 언제나 제 공부였어요. 제 개인 공부. 제 공부였어요. 그러면 제가 어찌 보면은 이 일은 내 마음의 중심, 1번
이 공부가 저 위에 한 99점으로 1번이고 한 1점으로 2번이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되돌아볼 때 제가 군 생활을 대충 했느냐? 저는 뭐 제 스스로 자부할 수 있어요. 대충 한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한 게 하여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야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누가 알아주나 이거 할 정도로 정말 장병들을 많이 만나서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즉 무슨 말이냐면 뭐 제가 참 재잘났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아니고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일도 현실적인 일 열심히 한다니까요. 자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헌신적으로 딴 생각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해요. 그냥 그게 좋아서. 아, 그게 복 짓는 일인데 또. 옛날 제 선배 선생님들 그러더라고요. 하,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정말 많은 장병들 만나서 그들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그들의 인생의 희망과 지혜를 불교 용어 하나도 안 써도 된다. 그들이 진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지금까지는 학교 다니면서 막 앞만 보고 공부 공부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뭔지 인생을 사는 데에서의 어떤 앞으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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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경쟁 이것만 알고 살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안목이 없는 친구들이다. 아직은 부족하다.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든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스님이 불자들만 만나지 사회 나가면 맨날 어찌 보면 절에 가면 노보살님들만 만나지 젊은 친구들 만나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군대 아니면 없다. 그래서 저희 선배 스님이 군에 있는 동안 5년을 있든 10년을 있든 얼마를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있는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여기는 모든 종교 상관없이 그 부대원이 500명이면 대대 500명이거나 중대 300, 뭐, 150명 이래 되면요. 제가 이제 상급부대에 있는 뭐, 스님이 온다라면, 부대원 전원을 모아줘요, 부대에서. 너무 고마워서. 왜? 와서 우리 부대에 사고도 없고, 장병들이 행복하게 어떤 마음을 바꿔준다고 한다면, 지휘관한테 되게 고마워해요. 막 서로 와달라라거든요. 그럼 이게 확 서로 와달라라는 곳을 찾아가서, 그 많은 사람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상관없어요. 종교 용어 하나도 안 쓰니까. 그들에게 막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 젊은 친구들이요 군대 가면 다 귀찮잖아요. 세상 귀찮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뭐 교육한다면 일단 잠부터 자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 얘기해 주잖아요. 뭐 이름을 붙였으니까 마음 공부지 삶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앞으로 진로에 대한 또는 자기네들 여자친구 문제 내지는 군 생활이 힘들어 죽겠는 문제 선임병과의 갈등 문제 저녁 이후의 삶에 대한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앞으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자기 얘기잖아요. 그 장병들이요, 200명, 300명이요, 정말 땡그랗게 눈을 뜨고 초집중을 해가지고 한 시간을 듣고 있는다니까요. 놀라울 정도로. 뭐 항상 그렇진 않지만 어떤 이게 부대가 힘들고 너무 강한 부대 이런 게 있어요. 그 한 부대마다 뭐 이렇게 뭐 특전 산이 내지는 뭐 이렇게 수색대니 이렇게 막 아주 스스로 본인이 힘든 거 알면서도 선택해서 오는 애들만 모아놓는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 같은 데 가서 교육할 때는요, 진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본인 스스로 힘들지만 저는 이 힘든 곳에 와서 제가 감당하며 하겠습니다. 기왕 군생활하는 거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스스로 찾아온 애들은 이 정신상태가 다른가 봐요. 거기서 교육을 하면 제가 나는 분명히 한 시간 교육한 것 같은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한 시간 교육한 줄 알았는데 시간을 보니까 한 두 시간 반이 지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막 깜짝 놀라서 너무 미안하다라면서 막 정말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서 나왔더니 그 젊은 친구들이 아 스님 너무 좋았다라면서 이게 가능한가? 20대 젊은 청년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 문제 자기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거는 들어봤어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을 지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복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전 세계 누구에게 있겠느냐.
이거 우리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축복과도 같은 복지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제가 20대 처음 군에 갔을 때, 출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군에 갔을 때 이제 선배 스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주중에 어떻게든 매일같이 부대 가서 장병들을 만나서 항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래야 된다. 이게 밖에 나가서 하는 포교보다 훨씬 더 좋은 포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뭔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한지 모르겠네. 이처럼 아, 이 공부가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예요. 그 누구도 해주지 않는 어디에서도 생사를 해결하는 문제니까. 마치 거짓말 같아요. 제가 사기치는 것 같아요. 생사를 해결한다고 하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안 되면 이런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결하는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야,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군요, 스님. 아직 내가 이 공부가 막 확고한 건 아니지만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한지는 이제 정말 알았네요. 진짜 생사 해결이 맞네요, 맞네요. 한다니까요. 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 비록 진귀한 보물이 산처럼 쌓여 있고 일가 권속이 갠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다 하더라도 눈을 뜨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재미난 얘기예요. 그 비록 진귀한 보물이 산처럼 쌓여 있고 일가 권속이 무수히 많더라도 여러분 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사랑하는 막 일가 친척들이 많이 있어요. 눈 감으면 없죠. 이 유치한 얘기를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되게 유치한 얘기처럼 보여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는 눈 깊고 혐음 뜻을 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해서 이 접촉하는 걸 통해 이 촉이라는 게 뭐냐면 저 12연기에서 보면 아니비설신 의가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하는 것을 촉입처라고 불러요. 입처라는 말은 이게 의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접촉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식이에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즉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의식을 통해서 여기 뭔가가 있네? 있다라는 어떤 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의식. 즉 여러분이 세상에 진짜 있죠? 라는 망상이 생기는 거, 이런 허망한 망상 분별 의식이 생기는 거, 촉입처라고 하는 입처는 의식이라 그랬어요. 이런 허망한 의식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보니까. 보는 데서 보는 건 있는 거지라는 허망한 이게 실제라는 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듣는 데서 이 소리는 듣는 걸 통해서 듣는 게 진짜 있지라는 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걸 보고 생각하니까 진짜 있지라는 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내용물을 보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그 내용물이 존재인 줄 안단 말이에요. 보인 게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보인 그게 진짜로 있지. 봤으니까 진짜 있지. 나 내 몸을 봤으니까 나도 진짜 있고 세상을 봤으니까 세상도 진짜 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있다고 느끼는 허망한 망상이에요. 있음에 대한 허망한 망상이에요. 근데 그 있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12처 18계가 화합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12처가 일체다 이런단 말이에요. 일체, 일체가 뭐냐? 일체 모든 것. 뭐가 일체예요? 12처가 일체예요. 즉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건 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요즘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그 원신처럼 옛날에 태어났어요. 옛날에 어떤 한 고을에 태어났어요. 평생 거기 살다가 가서 죽었어요. 원시 부족이. 그 부족은 그 바깥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구가 여기가 지구인지 알까요? 저기 지구 반대편에 딴 사람이 사는지 알까요? 무슨 황인종이나 백인종이 따로 있다라는 걸 알까요?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까요? 역사가 다른 역사가 있다는 걸 알까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안 봤으니까.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머리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역사가 있죠. 2000년, 3000년, 5000년, 만년 넘는 역사를 세계 역사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배웠으니까. 왜? 아니비서신의라는 의근을 가지고 법경을 그것을 생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배워서 알았단 말이에요. 원시인들은 듣진 않았는데 자기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있다라고 생각한 유일한 거 아니에요?
의가 법을 촉한 것 때문에 그게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렇게 있다고 주저들은 거지. 여러분, 미국 가보셨어요? 있다고 듣긴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헤아렸어요. 그럼 진짜 있는 겁니까? 그게 진짜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건 어떻게 있느냐? 눈이 보이는 것을 연으로 해서 있다라는 허망한 망상분별이 일어나고 거기서 보는 의식이 일어난다, 안식이 일어난다. 그게 18교예요. 이건 서로 의존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이랬어요. 눈이 있으므로 컵이 있어요. 눈이 없으면 컵도 없습니다. 눈이 없으면 컵도 없어요. 이게 있다라는 근거는 보기 때문에 있다고 우리가 하는 허망한 분별의식을 만든 거예요. 즉 마찬가지로 생각으로 의식하니까 의식의 대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눈 깊고 현범 뜻 이걸 탁 닫아버리면 육군문들을 단속해라 닫아라 이러잖아요. 눈을 닫으면 아무것도 없듯이 생각을 딱 막으면 어때요? 생각을 막으면 생각의 대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어요? 우주가 있어요? 기억을 딱 일으키지 않으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뭐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본 적이 없어요. 눈 깊고 혐음 뜻으로 눈으로 봐서 분별하고 귀로 들어서 분별하고 코로 냄새 맡아 분별하고 입으로 맛봐 분별하고 감촉을 느끼면서 분별하고 생각하는 대상을 분별하고 그래서 분별한 의식, 분별의식 그래서 만법 유식이라 그랬잖아요. 만법, 이 세상 모든 마음가지,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유식, 오로지 식일 뿐이다. 자기 분별일 뿐이다. 자기가 분별해야만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우주,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우주 있잖아요. 지구라는 별, 그리고 우리나라라는 나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나라, 그 우주, 그 자기에게만 있어요. 나에게 연기된 우주예요. 나에게 연기된 대한민국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 헬조선처럼 아주 안 좋은 곳으로 연기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의식에서는. 어떤 사람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워라는 대한민국이 그 사람에게는 연기되어 있어요. 다른 세상이에요. 대한민국을 다 만져봤습니까? 내 기억 속에서 취한 거일 뿐이에요. 눈으로 일부를 코끼리 만지듯이 일부를 보고서 다 봤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눈만 딱 닫아도 뭐가 있습니까? 부귀영화가 있어요? 있다고 여기도 모든 것들이 진짜 있느냐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심한 말 같기도 하고 한데 이 사실을 잘 참고해 보세요. 내가 한 생각 헤아릴 때 이 우주가 동시에 여기서 생각 일어나요. 내 분별 의식과 함께 눈앞에서 동시에 창조돼요. 우주라는 것이. 이 한 생각 딱 일어나지 않으면 우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있으니까 우주가 있고 이 18개가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우주를 만들었어요. 삼라만상을 만들고 오온 18개를 만들었어요. 일체 모든 것은 오온 18개예요. 고작. 실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가서 봤습니까? 난 봤고 난 만져봤는데 하지만 이거 나는 컵을 만져봤는데 하지만 이게 진짜 컵을 만진 걸까요? 실제 일어난 경험은 뭐예요? 눈을 감고 여기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느껴보세요. 이 감각 있잖아요. 이 감촉, 이 알아차림, 이거가 다거든요. 사실은 실제 경험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경험을 속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삶의 실제 경험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직접적으로 접촉하면 그걸 이제 윗바사나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래요.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 맨 느낌으로 경험하면 분별을 싹 빼고 맨 느낌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면 지금 우리가 분별하던 이런 방식대로 세상이 있지 않아요. 마치 갓난아기가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그 천진한 눈으로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있고 들리는 것도 다 있고 보이는 것도 다 있지만 그냥 통으로 하나인 것처럼 보이듯이 그 눈앞이 전부예요. 예, 여기 대해서 다음에 조금 더 부연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